그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이제 하는 이제 직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근데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이제 경영 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뭐 재무 회계, 뭐 감사, 총무 인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 관리가 있어요. 사업 관리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사업을 맡아가지고 그거를 1년간의 어떤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쉽게 말해서 뭐 그런 사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중소기업을 선택을 할 것이고,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에 실제로 뭐 자금이라든지 뭐 기술 컨설팅 이런 거 해주고, 그 중소기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마지막에 정산까지 연말에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사업 관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행정직 기준인 거죠, 이게? 맞습니다. 행정직으로 그 이제 봤을 때. 그중그그 공공기관에서 뽑는 이제 그 채용 기준 채 공공기관에서 뽑는 이제 채용의 그 비율을 보면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행정직을 많이 뽑나요? 아니면 기술직을 많이 뽑나요? 보통 보면. 행정직은 사실 많이 안 뽑아요. 네, 많이 안 뽑고. 기술직도 요즘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 조금, 근데 특정 그게 좀 티오가 많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필요할 때. 근데 대체적으로 티오는 행정직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그렇지만, 좀 치오 준비생들한테 좀안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 이게 또 정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준비했을 때만 해도 치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한 4명, 5명. 좀 많은데, 뭐, 10명 이상 뽑는 데도 있긴 있었지만, 적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구분해주신 행정직 기준을 봤을 때, 이 경영 지원 업무는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사기업 부분에서는 진짜 들어가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진짜 그 안에서도 많이 안 뽑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사기업 그 경영 지원 파트를 지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경영 지원과 사업 관리 중에서 똑같이 어렵나요? 아니면 그래도 뭐 경영 지원 좀더 어렵나요? 뭐 어떤가요? 난이도가. 저는 둘다 해봤는데 사업 관리가 좀더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사업 관리가 아무래도 조금 대외적으로 조금 이제 좀 상대를 해야 되는 사람도 많고, 그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뭐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뭐 협약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그 딱딱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1년간의 그 사업비를 다총다 이제 쓸수 있거든요, 연말에. 그 연말까지 또 공공기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다 소진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 관리가 좀더좀 힘들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경영 지원도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경우에, 인사 같은 경우 항상 채용이 있잖아요. 그런 채용도 시스템에 따라서 항상 그 주기적인 그쵸. 그 시기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가장 힘들다. 군대 이제에서도 내가 맡은 보직이 가장 힘들다. 그런 말처럼 본인이 있는 곳에서 이제 일하는 게 가장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 관리 보면 이제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게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자소서도 어떻게 써야 돼요? 아, 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상공인이죠. 나 소상공인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녹여서 어떻게 써야 되나 약간. 사실 취업 준비생들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당연히 없죠. 없죠. 저도 없었고 당연히 준비할 때. 저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을 중심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난 소통 능력이 있는데, 어차피 그런 일들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고, 원활하게 소통을 통해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살려서 사업 관리 잘 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죠,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데 인턴을 통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봤으면은 더 녹여 쓸수 있겠죠. 그 회사에 인턴 경험이 있으면은. 근데 없어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고. 공공기관 실제로 이제 근무도 해보셨잖아요. 공공기관 일을 해보니까, 뭐 필수적인 영향이랄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던가요? 실제로 제가 몇년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준비생들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문서 작성 능력.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보고서라든지 뭐 공문, 기한문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을 키우고 가면 좋은데, 이걸 키우기 가장 좋은 게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저는 독서와 글쓰기를 좀 말씀을 드려요. 아니 그 문서 작성 능력이 글쓰기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엑셀이나 뭐 한글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니고? 사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이제 어떤 단어라든지 문장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더 수월하게 쓰고 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업준비생분들이 좀 글쓰기와 관련된 공부를 좀 하시면은 회사에 입사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보통의 이제 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뭐 글쓰기 실력이 하루아침에 커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일단 어쨌거나 회사에도 그 관련된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신입사원 교육을 시켜요. 뭐 어떻게 이런 걸 능력을 뭐 가르쳐준다거나 뭐 하죠? 신입사원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 능력을 교육을 시켜주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교육을 듣는 거고 본인이 들이쳐 봐야지 그래서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뭐 스마트 때 까이고 뭐 이렇게 좀 이제 혼나보고 좀 실수도 해보고 틀려가지고 반려당하고 해봐야 실력이 그 과정에서 향상되는 건데 또 그걸 잘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동기 중에서도 이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눈썰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각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교육부, 중기부 거기 들어가면은 업무 그 계획 올리는 게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보도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그 형식에 맞춰서 작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취업 준비생 시절부터 보기 시작하고 따라 작성을 해보면은 분명히 취업 이제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강조드리고 싶어요. 필기 시험까지 합격하면은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요즘 뭐 경쟁이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은 야 면접은 되게 형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뛰어난 사람을 이제 뽑아내는 면접 시험이 있고 바보를 걸러내는 이제 면접 시험이 있잖아요. 그 합격률에 따라서. 이 공공기관의 면접은 이게 실질적인 경쟁률이 얼마나 센 건가요? 공공기관 면접은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라인드잖아요. 제로 베이스로 또 면접에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필기 시험도 상관없이, 상관없이 사실 면접에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다시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공공기관 아무래도 좀 그 국민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채용에서 만약에 좀 부상사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민의 지탄을 받을 거기 때문에 공평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로 베이스로 면접을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면접 준비를 위해서 뭐 스피치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작가님은 일단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일단 스피치 학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독학을 통해서 면접을 준비했고 요즘 또 되게 취업 그 컨설턴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유튜브에 보면 되게 많더라고요. 취업 면접만 쳐도 유명하신 분 한 분 있잖아요. 그 면접왕 있으시잖아요. 그분도 있고 이제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저 스스로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가족한테 좀 피드백을 받았어요. 의외로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족이 사실 저를 가장 잘 알고 좀 약간 팩폭을 하면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됐어요. 가족 누구분에게? 당연히 부모님. 부모님이시겠죠. 형이나 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동생도 있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스피치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고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만 보고서도 충분히 면접 준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돈이면은 사실 그 취업 준비 스피치 학원에 등록하고 그런 비용들이 꽤 비싸더라고요. 뭐 100만 원 정도 있고 그런데 그 차라리 그 비용으로 자기 어떤 더 취업 역량이라든지 자격증 뭐 취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무지직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깝다 생각해요 솔직히. 그럼 스피치 학원에서 해주는 건 대체 뭐예요? 스피치 학원에서 해주는 건 당연히 연습을 시키겠죠. 실전 연습? 뭐 이게 잘못됐다, 뭐 이게 잘못됐다 해주지만 그 학원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사례잖아요, 사실은. 합격했고 실제로. 그래서 조금 더 해본다면 뭐 스터디는 저도 해본 적은 있는데 면접 스터디 있잖아요. 뭐 같은 이제 합격한 사람들끼리 시험 필기 시험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볼 때 조금 작가님이 이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접도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첫 번째는
장황하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두 갈식으로 말하는 그런 말들을 네. 많이 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면접 이제 그런 이제 컨설팅 해주신 분들이 네네네. 장황하게 하면은 솔직히 저도 옆에서 다른 지원자들이 이제 말하는 걸 좀 들어봤는데 네. 경청해서 네. 네. 그 경청한테도 중요하니까. 네네 그렇죠. 했는데 솔직히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긴장하고 하니까. 네. 네. 물론 긴장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네네. 딱 끊어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성격의 장단점을 말하면은 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네. 이러이러한 경험, 이러이러한 장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입사해서도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딱 짧게 네.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님들도 네. 바쁘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소개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네. 그 얘기도 들어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원자들이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을 못 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해도 의미가 없고 네. 꼭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핵심만 네.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말을 할 때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조금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그렇게 경청하는 태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격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예,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은 아까 전에 회사에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꼭 이제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면서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은 또 평가자 입장에서 좋은 점수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실제 근무 환경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일단 아는 이제 뭐 공공기관의 그 키워드들을 떠올려 보면은 일단 철밥통 있고요. 철밥통 정년부장. 네, 공무원도 네. 마찬가지고 철밥통이라고 네. 하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되게 뭐랄까 빡세지 않은 업무 강도랄까? 그러니까 이런 거 떠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키워드는 이제 공무원은 연금이 있죠. 공기업 연금이 없다. 공무기관 연금 없습니다. 예,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지방이 많다. 지방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 지방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지사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떠오르는데, 예. 실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실제 공공기관 입사하시게 되면은, 네. 일단 전체적인 근무 환경은 저는, 네. 사기업보다 저는 왜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좋다고 생각해요. 사기업도 해보셨잖아요, 일을. 사기업도 잠깐 해봤지만 그래서 사기업보다는 공공기관이 훨씬 근무 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네. 공무원의 복리후생 제도를 중용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그래서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네. 유연근무제 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뭐 당연히 건강검진비나 이런 기본적인 네. 복리후생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지원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연봉도 나름 나쁘지 않고 네. 그런 부분들도 좋고 실제 근무 어떤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뭐 쾌적한 환경에서 네. 근무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지방의 어떤 출장소라든지 네. 지사는 일부 안 좋은 데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대체적으로 본사나 네. 아니면은 좀 큰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네. 지사는 네. 근무하기가 좋습니다. 네. 아, 그럼 뭐 휴가를 쓴다든지 뭐 육아휴직 같은 게 정말 전혀 눈치 없이 쓸 수 있는 구조인가요? 네, 거의 눈치 없이 네.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어차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 오히려 쓰지 못하게 막는다? 네. 그러면 그 상사가 네.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도 좀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사실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네. 그쵸.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야근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근이요? 야근을 할 수 네.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그 주 52시간 돼가지고 네. 야근이 많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주 52시간은 지키겠지만 네. 가끔은 네. 주말에 출근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저도 주말에 출근한 적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뭐 야근을 뭐 밤 9시 10시까지 왜냐면은 아까 이제 직무 중에 네네. 사업 관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 사업 관리 기한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뭐 야근을 매일 한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거의 할 때 하고 네. 자기 그 저녁에 있는 삶은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네. 야근을 아예 안 하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워라벨이 그래도 지켜지지만 기대하는 네. 것만큼 안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 기대하시는 만큼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네, 다는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좀 책에서도 의아했던 게
인턴, 계약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그거 네. 다 해보셨다고. 네, 저는 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공공기관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외국계 보험회사에 나온 다음에 네네. 정부출연연구기관 인턴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인턴을 하다가 몇 개월 만에 운이 좋게 네. 정규직으로 이제 정부출연 전환은 아니고 다른 기관에 준비해서 네. 입사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네. 결국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1년 정도 근무를 하다 나오고 네.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들어가서 네. 또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네네. 나와서 이제 네. 이제 그때 또 다른 공공기관 준비해서 네. 또 합격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계약직을 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살짝 저는 네. 계약직 하면 좀 이렇게 왜 계약직 갔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저는 사실 좀 심이 필요했다고 할까요? 일단 근데 돈은 벌어야겠고 네. 생활을 영위하려면은 일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대신에 계약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무 강도가 그럼 정규직보다 좀 낮다고 생각을 해서 입사를 또 계약직으로 한 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네. 무기계약직으로도 이제 갔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마 제 나이 때 인턴, 계약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네. 다 해본 그러니까요. 사람은 많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아, 그럼 뭐가 달라져요, 대체?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는 거의 비슷한 걸 할 거 아니에요, 사실상. 뭐, 인턴은 맞아요. 좀 권한이 적더라도, 네. 계약직이나 뭐 무기계약직, 정규직은. 사실 비슷해요. 비슷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대체? 그럼 대우가 다른 거 아니에요? 대우라기보다는 어떤 네. 정년의 보장의 차이가 있겠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네. 정년이 보장되지만 계약직은 이제 기간이 끝나면은 네. 나가야 되는 어떤 네. 그런 기한의 제한이 있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사실은 저 둘 다 네. 해봤지만 네. 그 둘은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복리후생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을 다 누릴 수 있고 연봉도 큰 차이가 없고 네. 그래서 그런 큰 차별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네네. 정규직이 더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중경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일단은 공공기관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네. 조금 눈을 낮춰서 네. 무기계약직을 어차피 하는 일은 비슷하니까 네. 노리시면은 좀 합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돌아간 적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준비를 하시면은 네.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이런 건가요? 뭐 나는 진짜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원해라고 해가지고 뭐 공공기관에 정규직만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서 계속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은 탈락을 한다면은 그분께 아 일단은 정규직이 안 되면은 무기계약직이나 뭐 인턴이나 계약직이나 네. 이런 걸 또 일단 해봐라.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뚫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신 분들 중에 네. 취업 준비면 주구장창하고 네. 아무런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이만 먹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좀 그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일을 하게 되면은 네. 가장 좋은 건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벌면서 취업 준비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 돈으로. 그래서 경력도 쌓이는 거고 네, 네. 물론 이제 일 끝나고 해야 되는 좀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네, 네.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본인의 의지잖아요. 결국 네, 네. 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경력을 쌓고 네. 준비를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여러 군데로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직 내지 뭐 다시 재입사 이렇게 네, 하신 재입사. 건데 네. 자소서 쓸 때 내 그런 이전 경력들을 써야 되는지 쓰셨어요? 경력은 썼는데 좀 네. 선택해서 썼어요. 아, 다 쓰지 아무래도 않고. 제가 경력이 많으면은 네. 아 얘는 조금 이직을 많이 하는 그쵸, 때문에 그쵸.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면접에 가서 네. 그래서 이제 골라서 썼던 것 같아요. 몇 개, 한 두세 개 썼던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쓴 경력과 안 쓴 경력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기준은 뭐였어요? 그 기준은 네. 그 자기소개서의 질문을 보고 아 내가 했던 경험 중에 이 회사에 했던 경험 중에 네. 이 부분을 더 맞게 쓸 수 있겠다 네네. 그러면 그 회사를 썼죠. 아. 네,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아마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하시는 경력자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접근을 다 하실 거예요. 네. 그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일머리와 공부머리가 좀 다르더라 이런 걸 또 책에 써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이게 일단은 공부머리한 건 학벌을 일단 얘기하는 건가요?
공무원은 학부모도 있고 이제 본인이 네. 공부를 해서 어떤 걸 성취하는 그런 계속 성취해 왔던 네, 뭐 스펙 쌓기 이런 것들 스펙 쌓기 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다른가 실질적으로 좀 제가 회사를 생활해 보니까 네네 이게 이제 되게 학력이 좋은 분들이 입사한 적도 있는데 같이 일해본 적도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일을 되게 잘한다 네네. 물론 이제 잘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죠 네네. 하지만 100%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머리라는 것은 그 회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네네.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상사가 지시하는 것들이나 네네. 동료가 지시하는 것들을 네네.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건 또 뭐냐면은 네네. 소통을 결국 잘해야 돼요 본인의 판단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그쵸, 그쵸.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네. 내가 하는 게 맞아 네네. 왜냐면은 좀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회사에 있어서 그런 거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사는 안 됩니다 회사는 회사에 정해진 룰이 있고 네네. 그걸 이제 본인이 들어갔으니까 따라야 되고 네.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본인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빠릿한 태도와 네. 또 소통하는 네. 태도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게 이 업무 처리 능력하고 NCS는 상관이 있나요? NCS를 네. 사실 NCS는 이제 네. 결국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네. 좀 더 높은 점수를 네. 좀 더 능력 있는 네. 친구들을 뽑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NCS는 작용을 할 것이고 네. 실제로 그게 일을 잘한다고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 작가님 생각 어떠신가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네, 것 솔직히 같아요? 반반 네. 필기시험 점수가 좋은 분들이 네. 실제로 일을 잘할 수도 있지만 네. 아닌 경우도 당연히 있다 네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NCS도 그렇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제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네, 있는데 네. 요즘 취업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취업준비생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뭐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서 네. 물론 준비하다 보면은 숱한 불합격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불합격한 적이 당연히 있고 네. 그렇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꼭 갖고서 네. 지금 거의 코앞까지 왔다 내가 한 번만 더 하고 조금 더 준비한다면은 네. 내가 원하는 공공기관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준비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멘탈 관리죠 네. 이런 것들도 좀 해나간다면은 그 본인이 분명히 원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아니 일하게 되실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작가님이 지금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좀 돕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학벌도 안 좋아. 뭐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서 뭐 고졸이야. 예를 들어서 대학도 뭐 안 나왔고 뭐 자신감도 어느 정도 좀 하락한 상태고 뭐 이미 많은 실패를 봤어 취업에서. 네. 작가님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학생이 작가님을 찾아왔다. 네.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공공기관은 아까 전에 블라인드라고 예, 했잖아요. 블라인드죠, 예. 그리고 또 고졸 채용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예,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근데 그런 실패를 했다는 것은 결국 또 반대로 말하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본인도 배운 게 있을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럼 제가 그분과 어떤 면담을 통해서 네. 그분이 가진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역량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사람은 누구나 다 역량은 하나씩 있다고 예. 생각을 하기 그쵸, 때문에.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에 경험과 함께 녹여내서 네.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네. 면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저는 컨설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제가 자 실제로 최근에도 한 달 전인가 네. 저하고 면담을 통해 가지고 네. 기간제지만 이제 네. 계약직이지만은 네. 실제로 합격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네, 공공기관에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성과가 있는데 네, 네. 그런 본인이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내지 않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쉬워서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만나자 네, 네. 그래서 도움을 줘서 네. 자기소개 당연히 합격을 했고 네. 면접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된다 네. 제가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 네. 실제로 이제 솔직하게 그런 답변을 하고 네. 해서 합격을 했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 네. 또 제가 했던 생각들이 나름 그래도 먹혀 들어가는 전략이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작가님이 또 실질적으로 네. 수많은 공기업들 직접 합격. 그죠? 네. 네.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금 현재 네. 그 크몽을 통해서 네. 자기소개서 첨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네. 크몽의 이제 MG 프로 이직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네.
제 이제 프로필과 어떤 소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 중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